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정유주를 준비하셨는데 자 유가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네요. 네. 지금 돌아다니다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2천 원 넘는 주유소가 많이 있어요. 그 올래부터 네. 비싸게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2천 원 넘게 올래부터 팔던 데가 있었어요. 저는 고급휘발유 가격을 잘못 보는 줄 알았더니 그 주유소는 원래 2천 원 이상 팔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주유소 제외하고도 2천 원에 근접하는 주유소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 요1,800원 넘고. 네. 어 그래서 굉장히 좀 지금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줬는데도 그 정도면은 지금 유류세가 붙으면 다 2천 원이란 얘긴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 특히 기름 빨리다는 차 몰고 다니신 분은 지금 한주한 한 주가 한주한주 한주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게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네. 어, 앞으로도 더 여기서 지금 끝날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 좀 유류비 절감에 대해서 가정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네, 저 그래프 보십시오. 네, 많이 오르고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끝날 것 같지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든 뭐 지금 가정에서 지금 전부다. 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외부에 나가시는 분은 자동차 연료비 상승하고 집에서 또 음식 재료 어, 사시는 뭐 주부님들 남자도 주부가 있으니까 주부님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어 WTI를 비롯해서 브렌트유, 두바이유가 지금 전부 다90 수준인데, 아, 이게 90달러에서 멈출까? 멈출 요인이, 갑자기 멈출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뭐, 어떤 곳에서서는 100%의 그런 확률은 없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요소를 따졌을 때, 갑자기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뭐 우리나라 1, 20만 명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2월달 되면. 하루에 20만 명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은 위드코로나 주식으로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갑자기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오미크론 보다 이제 저, 정말 그 전염성 말고 이제 중증도 환자까지 많아지는 다시 그 초반에 그걸로 돌아가서 수요가 떨어져서 급락을 하지 않는 이상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유가가 빠지려고 하는 거는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거 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또안 좋잖아요. 그 그거는 그렇게 되는 유가가 올라가는 게 싫어가지고 만약 그런 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정말 그거는 세상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다시, 다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또 하나 나온다는, 나와서 만약 수요가 꺾이고 그러면은 떨어지겠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기도 어렵고, 그럼 벌어지면은 그거는 더 심각한, 그건 더블 딥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 요소들은 다 오르는 쪽으로 지금, 오, 그, 하고 있다. 지금 일단 경기가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것은 경기 활동이 재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집에만 박혀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나와서 노니까 활발해질 것이고 사회 활동을 하니까 다른 부분도 더 활발해지겠죠. 그러니까 경기 재개에 따른 수요 증가가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근본적인 원인으로 유가가 오르는 것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물가는 상승을 해야지 경기가 회복되는 거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경기가 침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속도죠, 속도. 네. 이게 이렇게 그 올라갈지 예상하고 그 공장들이 대비를 하고 있으면 공급이 어느 정도 받쳐 주니까 수요가 이렇게 급등해도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서 가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 왜냐면 하 지금 그 코로나 19로 모든 산업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던 터라 유가를 많이 비축을 안 해놨겠죠. 당연히 땅에서 땅에서 뽑아내는 기름이든 바다에서 뽑아내는 기름이든 일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산업 현장이 다코로나1 9 확진자 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중단이 됐었고 거기서 갑자기 수요가 폭발해 버리니까 물량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 상승의 원인이 경기 재개, 경기 회복에 따른 부분이라는 배경은 좋은데 그 배경은 좋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게 감당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 일시적으로 그러면 공급을 확 풀어 가지고 가격을 조금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을 좀 잡아주면 속도 조절을 해주면 좋은데 500 플러스 라고 이 단체에서 증산 속도를 우리 뭐 빠르게 할 여지는 없다고 그냥 말을 했어 우리는 그냥 천천히 올려서 천천히 올려서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그냥 단계적으로 가겠다 인위적으로 지금 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늘릴 늘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아랍권이나 이 포함된 오 p 플러스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미 그러면은 다른 오 p 플러스가 아닌 미국 미국도 이제 그 원유가 많이 있으니까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이9 인력 인력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환경 규제 이슈도 부각되고 그래서 원유 증산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중재, 중질류 그리고 유럽에서는 브렌트유. 아랍에 쓰는 두바이유. 지금 전부 다 어떤 공급을 확 늘릴 만한 요소가 보이지 않아요. 서부텍사스나 중진료는 미국의 그런 이슈 때문에 올릴 수가 없고 공급을 늘릴 수가 없고 두바이유도 마찬가지로 아랍에서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 증산 속도를 늘릴, 늘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고 그럼 유럽에서 쓰는 브렌트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에 쓰는데 유럽은 지금 더더군다나 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공급에 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 요인에서도 풀릴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은 제한될 수밖에 없거나 감소된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치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WTI 두바이가 유 브렌트유가 90달러까지 왔다고 해서 어, 90달러니까 이 정도쯤이면 되지 않을까 했죠. 근데 그 중간에 잠깐. 10월달에서 11월달에 10월달에서 11월달 가는 그 사이에 잠깐씩 조금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뭐냐면 오미크론 변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처음 네 오미크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혹시나고 또 이게 이게 요즘에 그거죠 피, PFSD인가? 그뭐그 뭐, 그 거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우리 그 DP에서 그 정혜인 씨 사수분이 굉장히 그 정신질환을 앓으시잖아요 그 너무 사수한테 당한 것 때문에 사회에 나서 보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거야. 이게 너무 코로나 팬데믹의 그 상황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고 오미크론 아이까 아, 혹시나 하고 쑥한 거예요. 근데 아이고 딱 쪼, 조금 지나고 보니까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성만 있지 별로 강하지가 않은 거죠. 그니까 러 거기서 다시 올라가더니 다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지금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잠깐 주춤거린 게시일만 늦춘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이미 작년 말에 백 달러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국제 유가가 작년 말에 백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그게 그냥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을 하는 바람에 한달 정도 늦춰진 것뿐이에요 결국에는 작년 연말에 백 달러 간다는 예측이 이번 연도 초로 이전만 된 것이지 결국 지금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네. 백 달러에서 백이십 달러가 원래 지난해에 무슨 겨울철에 한파가 몰아닥쳐서 난방 뉴스효까지 해가지고 백 달러는 충분히 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딱 하니 나와가지고 그게 잠깐 멈춘 거예요. 근데 결국, 지금 연초 들어서 전부 그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미크론 면이 가 약간 그 코로나19로 정신적인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어, 이거 혹시 그거 아니야? 하다가 아닌 게 돼버리니까 극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올라가서 이제는 1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유소 그, 저기 기름 가격에 굉장히 그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계속 될 것이고, 어떻게든 뭐 절약하는 방법을 가정에서는 만들어야 될 것이고, 유가가 지금 계속 을 상승을 이렇게 하는 와중에 또뭐 웃는 회사가 있다면 거기서 또 우리가 시세차익을 취해서 가정의 유류비에 보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이 늘어날 부분이 없는 것이 지금 유가가 상승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유가의 목표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겠네요? 네, 전부 다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 골드만삭스가 인전 네. 기억하나 옛날에 200달러 10, 10여년 전이에요. 10여 20년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 200달러 피크론을 예상하면서 이제, 200달러요? 네, 이제 유가는 더 이상 기름이 없다, 기름이 없고 이제 더 이상 파낼 기름이 없기 때문에 유가가 폭등해가지고 200달러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또 나중에 갈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근데 그게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그냥 그 어떤 그 투자회사에 되게 비아냥감이 된 거예요 왜냐그 뒤로 갑자기 없던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인간은 또 굉장히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키잖아요. 그래서 모래에 붙은 샌드오일, 그리고 암석에 붙은 쉐일오일, 이걸 갑자기 파내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아, 그, 그 매장량은 알고 있었죠. 야, 여기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술로 돌에 있는 기름하고 모래에 있는 기술을, 기름을 분리하거나 긁어낼 기술이 없다. 그래서 그냥 매장량이어서 이제 그 골드만 삭스나 이런 데서 고려를 하지 않았죠. 이제 더 이상 땅에서 팔 기름이 없다고. 근데 그걸 파내기 시작하니까 기름이 갑자기 엄청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크론을 주장했던 것들이 완전히 적이 돼 버린 거죠. 그거를 또 갑자기 뻔뻔스럽게 50년을 늘려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원래 사실 우리 50년 앞에 두고 얘기한 거다. <laughs> 네. 50년 지나면 그것까지 다 파니까 없어질 거다. 세 쉐일 오일, 샌드 오일도 없어지면 이제 피크론이 와서 막 3, 400 달러 갈 거.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걸 갑자기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100까지 왔어요. 일단 지금 전망이. 골드만삭스가 이 올해가 이 작년에 한 거예요. 작년에 지금 요 작년에 그 이번 연도를 예상한 거죠. 브렌트유가 그 전망치가 기존 배럴당 80달러인데 90달러로 상향했는데 문제는 브렌트유가 이미 91달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망치가 도달돼버렸어요. 그리고 네. WTI가 77달러에서 87달러로 상향 조정한 건데 WTI 이미 89달러다. 아, 넘어갔네 전망치 상향 한거 넘어섰고. 벤코브 아메리카, 벤코브 아메리카는 100달러 전망했고, 그 다음에 JP 모건, 모건 스탠리, 이게 여기도 100달러 이상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사스, 무슨, 저기 다, 지금 JP 모건, 모건 스탠리, 이런 세계적인 투자회사들이 전부 다 상향했는데 목표가가 그냥 달성돼서 마지디수대인 100달러를 그냥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제일 심한 데에서는 150달러가 있어요. 네. 어떤 데서는. 150달러가 있는데, 뭐 그걸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이 모든 그때 뭐 혼자 외치 혼자 2 0 0달러 외칠 때보다 지금은 모든 투자 회사들이 그렇게 상방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전망이 만약 틀린다면 그냥 다 같이 그냥 비아냥감이 된다는 건데 확률적으로 전부 다 상향을 외칠 때는 보통 맞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증권 회사도 똑같거든요. 증권회사에서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목표주가를 막 5만원짜리 10만원을 불렀을 때 혼자 불르면 나중에 틀리면 이게 되게 이상하고 안 맞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상승기에 모든 증권사가 한쪽 방향으로 외치잖아요. 그럼 그거 맞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우리 맨날 뭐 네. 목표주가 틀리다 틀리다 하는데 상승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데 전 증권사가 상방 베팅을 했어요. 그럼 그거 오히려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게 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언론에서 다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상방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틀릴 확률보다는 어느 시점까지는 다 맞을 확률이 높다. 특히 그게 마지지수 인 100달러 기준으로 해서 넘어설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거를 지금 감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다가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전쟁이 발발되면은 유가는 더들것 같은데요. 네, 120에서 150을 외치는 투자회사의 배경에는 그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지금 다툼을 어 약간 카페에서 듣는 배경음악 시구를 생각하고 있다.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배경음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네. 주장이거든요. 그냥 카페에서 틀어놓는 어, 음악처럼 그냥 곁다리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게 곁다리가 아니라 그게 진짜 사태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있대요. 그 일부 투자회사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될 시에 그 미국이 과연 같이 저기다가 쏠 것이냐. 근데 뭐 지금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랬고, 지금 저기 아랍에서도 저 철수했잖아요. 비행기를 급하게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주둔군을 거기다가 하는 것은 정말 타격이 커요. 애플이나 구글이 열심히 번 돈을 국방비로 다 달려먹는데, 그렇다고 전면전을 해가지고 피해를 안 본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미국이 괜히 여러 나라에 주둔한 군사 빼고 있잖아요. 지금. 주둔군들도 다 줄이고 있어요. 한미, 한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 미군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다 거기 박혀 있잖아요. 근데 다 빼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전을 갈 거냐,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뭘할 것이냐, 결국 경제 제재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니까 이쪽 부분이 만약에 초, 그 전쟁이 촉발이 되면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원유를 찾아갈게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제재를 할 것은 러시아의 석유 공급 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석유 수출기를 그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이 서, 석유랑 그 천연가스니까 그걸 그냥 차단시켜 버린 거야 서방의 그 협력국들에게 우방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러시아산 석유는 아예 저기 하지 맙시다 수입 받지 맙시다 이러면서 돈줄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러시아 쪽이 그 하, 빠져나가게 되겠죠 러시아 쪽 공급이 이만큼 러시아분만큼 빠져나가 버리면 공급이 더모자란 거예요 아까 오 p 플러스에서는 증산할 생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러시아 것도 또 빠져나가 버려. 그러면은 이제 공급이 더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럴 경우를 가상해서 120에서 150을 갈 수도 있다.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냥 배경 음악에서 정말 메인 그 스트림의 주제가 돼 버렸을 때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촉발되었을 때 미국이 정말 그 제재 카드를 꺼낸다. 그럼 러시아산 석유가 아예 그 전체 전세계 석유 수급 공급량에서 러시아 쪽이 빠지게 돼요. 러시아 우크나이 우크나에 이렇게 빠지게 된다. 석유 천연가스가. 그럼 공급이 덩어리가 또 빠져나가 버리니까 지금 더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높게 보시는 투자회사들은 이 촉발되는 이 부분, 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서 아까 경제 회복으로 인한 수요, 그 다음에 공급 오펙 그 플러스 증산 이슈로 인한 그 감산 저기 증산 제한으로 인한 공급 이슈, 거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 정유사들이 혜택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정제 마진도 급등 중이죠. 네, 일단 작년 4분기 실적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주가가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최고 시적을 나도. 왜냐면 지금 뉴스를 보세요. 유가 정제마진 상승에 정유사사가 5조 적자가 7조 흑자로 대반전을 이뤘다는 타이틀로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들이. 5조 적자에서 7조 흑자가 된 거면은 플러스 12조가 된 거예요. 지금 네. 정유사사가. 엄청나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정제마진이 올라가서 지금 정유사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받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정유사들이 이렇게 그 혜택을 봐서 흑자로 대반전 됐는데 유, 저기 주가에 반,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오르면 정유회사가 좋은 어떤 필수 조건인 건 맞은데 제가 계속 얘기 드렸는데 정제 마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두바이유를 들여와서 so일이 그대로 파는 거면 두바이유가 지금 급등을 해서 100달러 가까이 갔으니까 그대로 좋죠. 근데 so일이나 이런 정유회사들이 파는 거는 두바이유를 파는 게 아니라 거기서 파낸. 휘발유, 경유, 등유, LPG, LNG 이런 거를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두바이유를 사와 가지고 LPG, 뭐 LNG, 등유, 경유, 중유, 이 아스팔트, 벙커 c 유이사이에 마진이 커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제 마진도 지금 급상승 중이니까 그 알고리즘은 완성이 됐어요. 유가가 급등하고 정제 마진도 올라서 정유사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 네. 이것까지는 완성이 됐는데 안 오르고 있어요. 그럼 뭐더 오르고 있습니까더왜안왜안 <laughs> 왜안 오르고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계속 그좀 다른 것도 그렇고 좀 열이 받으시는 게 사실은 지금 예를 들어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쉐브론이나 엑스모빌 같은 미국 정유회사는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런 저기 뭐 어떤 투자 의견들을 보면은 엑스모빌 유가 상승에서 수혜 누릴, 누릴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언더 투자 의견이 언더퍼폼에서 섹터퍼폼으로 올리고 목표주가가 70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조정됐어요. 이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엑스모빌은 지금 나스닥이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똑같은 정유사인데 s o 오일은 신고가를 돌파 못하고 오히려 주저앉고 있단 말이죠. 네. 되게 답답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정제마진은 그럼 좋아졌는가? 지금 핀란드의 네스트라는 업체가 있죠. 우리가 그복 원래 싱가포르 복, 복합 정제 마진을 따져서 그 정제 마진을 보통 기초로 해서 그 정유사들의 실적을 하는데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을 보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보고서를 쓰는 거죠. 퀄리티 있게. 근데 우리 일반 투자들이 찾아볼 수 있는 거는 핀란드의 정유회사인 네스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고 간접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근데 이 정유사들의 보통 마진이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4달러에서) (5달러) 정도 지나치면 그게 정제 마진에서 이득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데 네. 핀란드 네스트에서 제공하는 리파이 러닝 마진을 보면 (2021년도) 연말에 (10달러) 근처까지 갔어요 정제 마진이 정제 마진이 그럼 아까 (4달러가)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이득이 많이 나는 시점까지 갔죠 네. 거기서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면서 정제 마진이 살짝 축소됐었어요 아까 그 유가가 내려가면서. 근데 지금 올초 들어서 2021년도 말에 기록했던 정제마진을 뛰어넘은다, 살짝 뛰어넘고, 지금 살짝 다시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제마진, 국제유가는 100달러라는 마디지수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 정제마진은 10달러라는 마디지수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만약 100달러를 돌파해서 가고, 그게 무슨 요인이 우크라이나 촉발이든, 만약 오페플렉스의 증산을 더 줄이는 거든 경기 회복이 더 가파르게 되든 어쨌든 무슨 요인이든 100달러를 돌파를 하면 정제마진도 이 10달러를 올라간, 1달러를 돌파할 확률이 지금 높아 보여요. 네.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을 간접적으로 보는 거지만 어쨌든 네스트의 지금 이, 리파이리닝 마진도 이거 기준으로 해도 유사합니다. 큰 흐름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달러를 돌파하게 를 되면 정유사의 마진폭은 기준 기준 4달러에서 6달러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유사의 정제마진은 굉장히 좋아지는 게 확실한데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면 엑슨 모빌처럼 가야지 정상이죠. 근데 지금 so1은 가고 있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은 지금 굉장히 이 정제마진의 효과나 뭐 7조 흑자가 났다는 이 실적도 지금 굉장히 적용이 안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밖에 얘기해 드릴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다. 지금 재무제표를 봐도 이런 식으로 급, 급격하게 턴어라운드 했다고 하면 시장에 반영이 되어야죠. 지금 soe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빨간색이 됐어요. 억 십억, 백억, 천억, 1조 일조짜리 적자가 났었어요. 근데 네. 지금 2021년도 지금 예상치가 나왔는데 2조 3천억 원을 찍었거든요. 영업이익이. 지금? SO1이? 네. 그면 지금 영업익 마이너스 1조 적자에서 2조 3천억 됐으면 3조가, 3조가 플러스가 넘었네요. 된 거고, 이 매출액은 2018년도 매출액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정유사에 특히 대표적으로 사실 정유사 뭐 SK이노베이션은 사실은 저기 배터리 쪽에 부분 지분도 아직 약간 분위기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현대 오일뱅크가 따로 독립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SO1이 가장 순수하게 볼수 있는 그 정유사인데, 이 정유사에서 이렇게 매출액을 뛰어, 뛰어나게 하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2조 3천억 흑자를 냈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정말 SO1 주주분들은 지금 게시판에서 지금 울분을 토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네, 모든 상황은 주가의 상승을 가리키고 있지만 어, 주가는 오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SOIL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SOIL 좋은데 문제는 왜냐면 모든 지표가 좋아요. 지금 실적도 좋고 그래서 정유 회사가 지금 일할 거리가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가동하는 가동률도 올라갔어요. 지금 작년 8월 기준으로 77.4가 찍었는데, 작년 8월 기준으로 이게 작년 최고치였고, 전년 동기의 여름에 74.78이었는데, 이것보다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77.4라는 거는 공장에 100대가 있으면 78대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가동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공장에 있는 설비도 놀지 않고 돌아가고 있지, 정제 마진도 1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고,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SO1은 지금 이렇게 쳐져 있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유사, 이 지금 s o e 같은 경우는 정유사사 중에서 가장 투자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탑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20개월 선에 붙어있는 이 8만원대에서 공략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그런 것은 맞아요. 근데 그런 것은 맞는데, 그 다음에 약간 그러면 이 정유회사가 우리나라 지정적 리스크든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든 안 가니까 여기서 중소형주를 하나 좀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JC 케미칼이라는 업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정유회사에서 우리가 경유를 넣잖아요. 디젤을 넣으면, 의무 혼합 비율이라고, 거기 안에 바이오 팜유가 들어있어서, 3%에서 3.5를 경유 넣으시는 분들은, 차주분들은, 내 차에 그게 들어가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국제 유가가 오르면 그 부분에 따라서 예. 여기도 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소형주로 차선택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어 정유 업종 중에서 SOL 좀 분석을 해 봤고요. 중소형주 중에서 JC 케미칼도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 겠습니다. 고맙습니다.